네, 시각 머선일이고 시간입니다. 네, 오늘 국내 양시장은 보합권에서 눈치 보는 분위기 속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오전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특징주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STX입니다. STX가 강원도 태백시와 손을 잡고 희귀 금속 생산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전지에 필요한 핵심 광물 가공 산업단지를 설립하고 고순도 금속을 만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이런 움직임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STX는 세계 3대 니켈 광산 중 하나인 암바토비 광산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도 이렇게 광물 자원과 관련한 사업을 확장하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 터치했고요. 현재 주가 5,160원에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대호 AL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자카르타 철도 사업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정상회담이 개최되는데요. 이에 앞서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어제 자카르타의 중전철 4단계 개발을 위해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가운데 철도 관련주 가운데서도 중소형주들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의 1차 협력사인 대우 AL이 주목받으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12% 이상 상승 탄력 보이고 있고요. 현재 주가 1,675원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일동제약입니다. 제약바이오 테마가 오늘장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일동제약 그룹주들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 시오노기 제약이 개발 중인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가 일본 긴급 사용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용 승인이 날 경우 한국 승인에도 속도가 날 거란 이런 기대감을 수혜받고 있습니다. 일동제약은 시오노기 제약과 라이선스 체결을 했기 때문에 국내 상용화를 위한 독점 판매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본에서 승인이 날 경우 국내 판매업체인 일동제약이 동반 수혜받을 거란 기대감에 오늘장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3% 이상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현재 주가 35,050원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기가레인입니다.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이번 17일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AI와 5G 또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논의를 할 것이란 내용의 관련주들 쪽으로 계속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삼성전자의 5G 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이재용 회장과의 회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가레인이 연일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가레인은 지난해 삼성전자의 북미 5G 장비 단독 공급사로 선정됐었는데요. 이번 회동을 통해서 기가레인도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거란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 이상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현재 주가 1,870원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YOM입니다. 오늘 YOM이 기준가 1,275원의 권리락을 실시하면서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YOM은 LG전자와 현대모비스의 폴리에틸렌 필름을 공급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최근 원가 상승과 판관비 증가로 영업이익이 부진했는데 시설 자금 목적으로 차입한 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권리락이 발생하면서 기준가가 조정됐고요. 현재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현재 주가 1,655원에 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메디콕스입니다. 메디콕스가 장 초반부터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파생상품 거래 손실이 발생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전환사채 전환 가격과 주가의 차이에 따른 평가 손실이 났다고 밝혔는데요. 손실 누계자액은 120억 3,266만 원으로 자기 자본의 19.5%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공시했습니다. 어제 미국 제약사 오라메디와 경구용 인슐린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있었지만 이런 악재가 조금 더 주가에 반영되면서 현재까지 11% 이상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9,040원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특징주 살펴봤고요. 이 시각 머선일이고 시간이었습니다.